김병지 더비예요. 그 국대 패밀리 이강인 누나라고 했고 진짜 딱 예고편 봤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와. 그거 완전히 그냥 알까기야 완전 네이마르래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수준인 첫 경기를 원더우먼이 어? 했으면 이렇게 안 떨어졌지. 불나방과 했다. 그러면은 10 넘었어. 10이 나왔어. 12. 팀으로서는 국대 아니면 월클이 할 것 같아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월드컵이라 그러면서 사람들 다 흥분하면서 부작이 걸리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긴. 그러니까 그쵸? 개돼지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개돼지. 아니. 안녕하십니까, 해고랑 TV 대릭 프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슈퍼리그 예 첫 경기 불나방과 구척장신의 경기가 예 이번 주에 있었죠. 예.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양 팀이 굉장히 그 실력들이 올라가 가지고 골이 한 골밖에 예, 좀 안 났던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예, 있었습니다. 수비들을 너무 잘해서. 예, 그래서 그 경기 후토크와 또 앞으로 있을 국대 패밀리 개벤져스 경기 슈퍼리그에 대한 또 이야기 또 제리꽁 게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리꽁입니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첫 슈퍼리그 네. 첫 경기.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리꽁은 뚜껑 열어봐야 안다. 불나방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을 것이다. 나는 근데 불나방이 1승도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본인은 맞았다고 하고 나를 틀렸다고 해서 지금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또 예, 그 적중이 됐어요. 나는 근데 방송할 때 불나방을 응원했어요. 불나방을. 불나방 이겨라. 중년의 힘을 보여줘라. 우승팀의 저력을 보여줘라. 경험과 이런 거를 해서 저 생방송을 할 때는 불나방을 응원했는데 아 역시나 후반에 좀 나는 체력이 딸리는 걸 좀 느꼈어. 불나방의 체력이 좀 딸리고 과감한 플레이가 좀 없었고 근데 독보적인 박선영 선수의 독보적인 플레이는 아 일품이었다. 혼자 세 명을 달고 공격하고 세 명의 수비를 공격을 다 혼자 막아내고 그리고 양팀 골키퍼는 슈퍼 세이브를 잘 해줬다. 수비가 굉장히 잘 해줘서 골이 좀 안 난 그런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력은 비슷비슷한데 어디서 갈렸냐면 사실은 세트플레이? 백지훈 감독이 슈퍼리그 들어가기 전에 체력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거든요. 약간 지옥 훈련 같은 거. 근데 이게 실력은 비슷비슷한데 기세에서 그 한 골 차이가 나지 않았나. 왜냐면은 뭐 골 찬스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뭐 어디가 뭐 더 잘했다 이렇게 따지기 힘들 정도라고 난 봤는데 결국에는 그 한 골도 체력적인 우위에 있는 이제 구척장신이 그 한 골의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체력으로. 맞아 맞아. 왜냐면 그럼 그만큼 프레싱도 많이 하고 공격기도 많이 창출하고 알게 모르게 그 불나방의 피로감을 느끼는 와중에 그래도 그 틈으로 한 골이 들어간 게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제가 예상했듯이 불나방은 이제 1승도 못하고 탈락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예상을 우리가 했었는데 불나방 위태위태하다 지금 위태위태하다 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 예상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불나방하고 그러면 그 구척장신이랑 어디랑 한 액션이스타가 액션이스타요? 기존에 상위 리그에 있던 팀 세 팀 중에 우리가 제일 강팀 지켜봐야 됐다고 했던 팀이 국대 패밀리하고 저기 월드클래스 아니었습니까? 왜냐면 국대 불나방은 추가된 멤버가 없었고 국대 패밀리 이강인 누나라고 했고 진짜 딱 예고편 봤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와. 그거 완전히 그냥 알까기야 완전 네이마르래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수준인데 네이마르 수준. 생태계 교란종. 진짜 생태계 교란종인데 그 이정은 누나가 나타났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약간 송소희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달랠 수 있는 제가 말했죠? 지난번에도
이게 왜 슈퍼리그인지 보여줘야 한다 제작진은. 왜냐면 송소희가 빠졌기 때문에 축구의 경기의 질이 이전과 비슷하면은 시청자들은 외면할 수도 있다. 왜냐면 송소희라는 슈퍼스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상위 리그인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거에 맞춰서 이강인 누나 엄청난 진짜 송소희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벌써 다 댓글에 난리 났어요. 개벤져스랑 다음 주 국대 패밀리 엄청 기대된다고. 기대된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월드 클래스의 그 캐시라는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 예. 월드 클래스가 지금 세 명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지금 몰라요. 이게 진짜 알 수 없는 팀인데 그 팀이 합숙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라라 벤이 또 이 선수가 발레를 20년 했대. 발레를 20년 하고 윤태진 봐봐. 윤태진 무용 잔발 무용 전공이잖아. 무용 전공이라 양발을 잘 써. 발레를 했기 때문에 하체 힘이 있고 밸런스가 되게 좋아. 밸런스가 축구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죠. 뛰다가 갑자기 정지하고 패스 주고 막 이런 거. 근데 나는 윤태진만큼 라라 베니토가 매일같이 그렇게 연습을 했다. 슈팅 연습, 드리블 연습했으면 윤태진과 비슷한 실력이 나올 것이다. 발레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 어쨌든 지금 불나방, 구척장신 한 팀이 이제 월드클래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불나방이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네.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골 때리는 외박이 10부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부작. 네, 근데 이 지금 슈퍼리그도 이대로 진행하면 딱 10경기인가 11경기라는 거예요. 그거 맞춰서 이걸 빨리 끝내고 이제 글로 넘어가려고 하는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제작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묶어놓고 통합리그를 한번 하는 거죠. 통합리그. 또. 네. 그러니까 월드컵 전까지 후끈 달아 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불나방은 되게 위기고 다음 경기 국대 패밀리 개벤져스 예고편만 봐서는 개벤져스가 졌죠. 그죠? 근데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드리블 친다고 축구 잘하는 게 아니다. 드리블 몇 번 나와주는 거 이거 갖고 축구를 잘한다고 할 수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근데 발 볼 컨트롤이나 이런 거는 되게 기술력으로는 뛰어나지만 이게 축구가 다 필요하잖아. 멘탈, 그 다음에 계속 저로만 뛰는 체력, 그 다음에 경기 어떤 지배력, 그 다음에 연계 이런 거, 전진 패스, 그 다음에 그런 결정력, 골 결정력 이런 게 이제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다 골고루 갖춘 선수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강인 누나도 처음에 무반비 상태에서 개벤져스랑 붙었어. 이거죠. 그 국대 패밀리랑 개벤져스랑 할 때 이강인 누나도 아무도 이강인 누나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붙을 때 바싹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제끼고 뭐하고. 근데 그 자체 뭐 정보가 없었던 치더라도 너무 갖고 놀았지. 이정은이.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 황소윤도 원더우먼에 처음 나왔을 때 막 난리 났어. 황소윤 막 잘한다. 실질적인 에이스다. 에이스다. 근데 이게 조금만 견제가 들어오고 이제 다 파악이 되니까 수비할 때 안 붙거든. 바싹 안 붙으면 그렇게 제끼기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뭐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사실 황소윤하고 뭐 비교할 수 없는 뭐 경우긴 한데 뭐 이제 예고편에 보여진 게 화려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걸 뭐 계속 그렇게 개인기를 한다.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진짜로. 그래서 그게 거품이다 아니다. 송소희도 잠깐 뭐 골 못 넣고 이럴 때 거품이다 막 그런 논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엔 본인이 다 뚫고 나가가지고 결국엔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은 누나도 그런 걸 이제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죠. 진짜 막 드리블까지 해가지고 막 슛도 그렇게 막 다 넣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경기는 너무 기대가 돼요. 뭐 개벤져스가 예고편 보면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예고편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전반에는 국대 패밀리가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하고 지금 이제 후반에 김병지 감독하고 다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당황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후반에 오나미가 드리블을 하고 슈팅을 하고 이런 장면은 좀 이제 후반에
좀 개벤저스가 이제 풀어 나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김병지 더비예요. 그 신병지 더비인데 이게 이제 시즌 1의 국대 패밀리 감독이 김병지 감독이에요. 그래서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려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블라방한테 져서 준우승을 한 팀이에요. 김병지 감독이 좀 아쉬운 그런. 근데 지금 시즌 2의 그 개벤져스 감독이 김병지 감독이죠. 네, 그래서 선수들을 굉장히 잘한다. 국대 패밀리 선수들을 김병지 감독이 그 양은지, 정은지 그 골키퍼를 키웠어요. 김병지 감독이 언지 언지 하면서 예, 키웠고요. 전미라 선수 이런 선수들을 시즌 1에서 아니 근데 나는 키워냈기 시즌... 때문에 어 박선영은 내가 봤는데 어... 잘하더만 진짜 진짜로 이제 그러니까 막 에너지틱하고 네. 막 공도 막 어, 연습 많이 한 게 티가 나던데 그러니까 그게 시즌 1에서 다 풋살을 처음 하는 모든 그 팀이 다 처음 하는 사람들이야 그 중에 박선영이 엄청 잘하니까 다 깰 수가 있었던 거야 다 근데 전미라는 내가 나는 그때 말미에 봤을 때는 막 부상당해서 막 제대로 어, 못하는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대 패밀리가 우승을 하려면 사실 하긴 우승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 이강인 누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그게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첫 경기니까 그. 지금 견제나 이런 거 어떤 베일에 가려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수비 방법을 수비를 코치를 안 했을 어, 거예요. 타이트하게 안 붙었는데 저렇게 개인기가 좋은 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 어. 붙지 말아라. 어. 어 그래 했을 텐데 이제 지금 그걸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는 모습들이 나온 거죠. 근데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만약에 진짜 제대로 김혜선이 피지컬이 되잖아요. 김혜선 같은 친구가 이렇게 김혜선 같은 선수가 이렇게 제대로 아. 각 잡고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이렇게 디펜스하면 그렇게 개인기 부리기가 쉽지 않다. 이게 지금 구장도 40m, 22m 정규 풋살 리그 구장 딱 사이즈 그 정식 구장이에요. 정식 구장.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힘들 수 있고. 근데 저는 근데 이제 팀워크 개벤저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개벤저스가 이기지 않을까. 아 다음 경기에요? 어, 국대 패밀리를 이길 것이다. 아, 예상으로 진짜요? 나는 국대 아, 패밀리를 보면은... 다 응원을 하는데 아... 국대 패밀리를 다 응원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 예, 그 동영상 그 예고편과 반대로 반대로 제작진이 반대로 항상 하잖아요 편집을 그래서 반대로 개벤저스가 아, 1승을 거둔다. 국척장신도 지금 블라방 1승을 거뒀죠. 시즌 1에 그리고 개벤저스도 시즌 2인데 아, 저기를 할 것이다 이길 근데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2-1 정도로 예. 어, 올스타전까지는 시청률이 7.3%였는데 예, 7.3 예. 지금 지난주에 6.6 6.6으로 뚝 떨어졌네. 근데 이제 다음 주 또 봐야죠. 이제 이정훈 누나가 나오니까. 근데 첫 경기 지금 이거 6.6이 우리 지금 이번 주 맞나요? 저게? 이번 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떨어졌네. 나는 한 8, 9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첫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슈퍼리그 그러니까 첫 경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건가? 만약에 첫 경기를 원더우먼이 어? 했으면 이렇게 안 떨어졌지. 불나방과 했다? 그러면은 어. 10 넘었어. 10이 나왔어. 12. 에이 설마. 왜냐면 뭐 이거 원 송소희 할 때도 지금 7.8% 이랬는데 아 작년에 이거 조작할 때가 최고치였네. 9.5% 이때가 난리 났어. 저 크리스마스 때 조작하고 막 그럴 때 조작할 때 엄청 재밌었지. 이런 게 세상에 이런 드라마 어딨냐고. 이거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월드컵이라 그러면서 사람들 다 흥분하면서 그때 기억나요? 어... 와 나도 그때 조작할 때 입문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예고편 보고 이거는 뭐 프리미어리그보다 더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입문을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 조작에 진짜 그 조작이 걸리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개돼지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걸리고 나서는 이제 기분이 나빴지. 우리가 뭐 개돼지냐 3대 0에서 따라간 거를 3대 한 골씩 주고받은 걸로 5대 0에서
5대 0에서 나중에 6대 3으로 쫓아간 건데 그거를 아니 한 점씩 쫓아간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 희열 그리고 그 어떤 진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펠레스코어로 막 이겼어 막 토트넘이 막 그런 거에 막 비슷하게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대단하죠 그때 엄청 사실 근데 그 아. 지금 슈퍼리그가 지금 첫 경기 개막전이 6.6이면은 아. 이거는 조금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10경기로 줄인 거고요 몽초에 찬다 시즌2가 5% 찍다 갑자기 7%로 팍 튀었어 근데 지난주에 6.2% 떨어졌네 저기가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어 시청률 폭발 폭발했어 아 이 멤버가 들어와서 안정환 선수한테 또 레슨을 받았대요 골대녀 지금 선수 아. 아나콘다 팀이 아 노윤주하고 또 윤태진하고 이렇게 근데 아나콘다 팀도 참 진짜 파이팅 있게 싸워줬는데 결정력이 없어가지고 골을 만들어줄 애가 그러니까 그 원더우먼만 해도 골을 만들어줄 애들이 있잖아요 그 뭐 김보경도 있고 저기 탑거래도 근데 약간 그게 좀 아쉽죠 아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이제 다 선임이 됐잖아요 지금 감독 선임도 다 공개가 됐잖아요 지금 하석주 감독 불나방의 하석주 감독 그렇죠 또 조재진 감독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좀 저는 되게 잘 뽑았다 생각해요 하석주 감독이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글쎄 뭐 네,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분이어서 그리고 또 과감한 승부를 하시는 분이고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시즌2가 좀 다이나믹하게 빨리빨리 진행돼서 그러니까 약간 그 시즌2 그 하위리그 때 경험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좀 재미없는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화하고 좀 다이나믹하게 가기 위해서 토너먼트 제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끝나잖아요.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풀리그로 갔으면 좀 약간 루즈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렇게 가서 이제 통합리그로 한번 가보지 않을까 통합리그 아니면 FA 통합리그인데 통합리그 운영 방식이 이제 풀리그 아니면은 이제 FA컵처럼 토너먼트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9개 팀이라 한 팀을 지금 저 시청자 의견 중에 지금 아이돌 팀 어린 아이돌 팀 그다음에 트로트 팀 트로트 팀은 이미 조직이 돼 있어 지금 하고 있어 트로트 여자 가수들 근데... 트로트 팀하고 수우파 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우파 댄스 팀 있죠 그 중에 그 수우파 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농구하는 그 근데 농구하는 프로에 나오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두세 팀이 합류를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해서 토너먼트로 이렇게 10개 팀 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어쨌든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제가 봤을 때 우승은 지금으로서는 국대 아니면 월클이 할 것 같아요 월클. 국대하고 액션이스타가 결승전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대하고 액션이스타. 실질적인 실질적인 결승.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도 세 팀 꼽으라면 개벤 그 국대 월클. 왜요? 아니 왜 계속 바뀌어? 개벤 국대 월클. 월클? 이 세 팀 액션이는 빼고? 네, 액션이는 안 돼요. 왜? 왜냐면 시즌 1에서 아 지금 하위리그 때 너무 그치 그게 너무 승부차기로 올라간 게 양양강강이었고 좀 약간 이 경기력이 일정하지가 않아 좀 약간 뭔가 약간 멘탈리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MVP 정혜인이 있고 최효진 강력하고 근데 지금 김재하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새로운 최윤영 내가 말했잖아요 악발이 그 본인 그만둘 때부터 벌써 추천할 선수들 자기들끼리 지겨붙고 한다니까 굉장히 체력전이 강하고 강한 선수라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저기 박지성 같은 애를 갖다 놓은 거죠 수비진 아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또 액션이스타 또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상 스코어 국대 패밀리하고 개벤져스하고 나는 한 점 차로 개벤져스가 이긴다 2-1로 이길 것이다 두 점 차로 이긴다. 국대가. 국대가 2-0? 네. 2-0 정도. 네. 그렇게 좀 이 슈퍼리그 팀이
계속 다지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게 지금 이것도 아 근데 국대는 이길 거예요. 아 국대는 강력한 지금 멤버들이고 또 그 그러니까 아, 그 예고편에서 이정은이 드리블하는 걸 보면 등 뒤에 있는 수비가 어떻게 움직일지 다 예측하고 제끼는 거야.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약간 보통 그냥 레벨은 아닌 거였죠 지금. 그렇지. 그리고 김민경이 몸집이 되게 크고 그런데 이렇게 밀었는데 넘어지지 않고 밸런스 호흡이 되게 좋다는 거죠. 이게 하체 밸런스가 좋다는 거지. 이런 게 밸런스가 굉장히 컨트롤이 좋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프리뷰 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게스트 제리꽁님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